도시 초등학생들이 한해 농사의 시작에 모내기를 직접 하면서 농사의 소중함을 깨닫고 수확의 꿈을 키웠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내기에 나섰습니다. 모내기 방법을 설명하자 장난기로 가득했던 어린이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포기와 포기 사이는 15cm 정도 띄어서 심는데 이 한 포기에는 약 5개 정도. 하지만 모 자체를 처음 보는 어린이들은 모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 심는데요. 이게 잘 넘어지 모가요. 잘 넘어지고요. 그래서 잘 어려웠어요. 모를 심는 어린이들의 손길은 어색하면서도 정성스럽기만 합니다. 모내기를 하는 사이에 어린이들은 어느덧 꼬마 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물이 있어야 잘 자라고요. 또 흙에 이렇게 뿌리가 잘 뻗어야 자라고요. 또 이렇게 병충해가 생기면 약을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땡볕에서 흘리는 땀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보람 있고요. 농부 아저씨들 이렇게 힘들게 농사하는 게 느꼈어요. 어린이들은 앞으로 직접 김매기와 병충해 방제를 하고 가을에는 수확도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심고 기름벼를 가을에 수확해 떡을 해먹게 됩니다. 농협이 우리 농산물과 농사의 소중함을 일깨우기에 마련한 모내기 실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인 모내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작은 꿈도 커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